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 편입하게 된 서의정입니다.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을 때 학과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입 영어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업을 끝나자마자 복습을 무조건 했는데요. 독해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준비하셨던 교재를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교수님이 필기해 주셨던 부분을 제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도 복습한 내용을 계속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암기가 필요한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밥 먹으면서 볼 수 있게 교재가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면서 했고 이거를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해는 하루에 뭐 10문제씩 문법은 30문제씩 푸는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김영 편입에서 7, 8월 달에 자기소개서 반을 개설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서 접수하기 직전까지 담당 선생님이랑 지속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하고 완성시킨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면접 같은 경우는 본교 재학생들이 2년 동안 배우는 전공 지식을 저는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늦어도 10월부터는 준비하라고 하셔서 전공책을 구입을 해서 틈틈이 전공 지식을 공부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전반기 동안에는 문법 교수님께서 문법을 다 마무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6월까지 문법 개념을 전부 다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후반기에는 독해와 논리에 비중을 둬서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 내내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휘는 항상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1월부터는 학교 기출을 풀면서 그 학교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어휘나 문법 부분을 노트에 따로 필기를 하고 시험 보는 직전까지 그 내용을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부터 초심을 잃고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흔들리고 동요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냥 편입을 하겠다는 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 달에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편입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편입을 할 것이라는 초심을 찾기 위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방문을 한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다시 초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배치 상담 때 저도 원하고 담임선생님도 만족하실 수 있는 배치 상담을 한 것이 제 지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영 편입에서 추천하고 싶은 시스템은 월별 모의고사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매달 시험을 응시하면서 시험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살에 편입을 준비를 했는데 저도 제가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학원에 가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이 때문에 편입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입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1년 동안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민경준 담임선생님과 이종수 선생님, 장진명 선생님, 권가람 선생님, 그리고 일산
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독해를 맡아주신 다니엘 교수님, 문법을 맡아주신 김동준 교수님, 그리고 논리를 맡아주신 송규민 교수님, 어휘를 맡아주신 류현준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문을 맡아주신 공지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 질문이 많을 때마다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신 조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현 편집 파이팅!